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씨가 팬분들을 직접 위로했습니다. 현재 김희재씨의 미스터트롯 콘서트 불량 실종에 팬분들의 아쉬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21일 밤 10시에는 TV조선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된 콘서트 실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번 방송은 지난 1월부터 여러 차례 무산 끝에 개최가 된 미스터트롯 콘서트의 뜨거웠던 현장 열기를 안방에서 즐길 수 있고 다시 재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중단된 상황 속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는 점에서 팬분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닐슨 코리아 수도권 유료 방송 가구 기준 1부는 13.6%, 2부는 15.2%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팬분들의 관심과 기대를 입증시켰습니다. 하지만 미스터트롯 최종 7위의 이름을 올린 김희재씨의 팬분들이 방송 직후부터 불량 실종 문제를 제기해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김희재씨의 팬분들은 김희재가 탑7 중에 유일하게 단독 곡이 한 개의 무대만 방송에 나왔다, 다른 출연자들의 무대보다 김희재의 무대가 확실하게 적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날 방송에서는 김희재씨가 솔로곡 한 곡과 듀엣곡 한 곡 무대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콘서트 당시의 현장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지만 김희재씨의 존재감이 방송에서는 모두 편집돼 팬분들의 아쉬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팬분들은 다른 탑7의 출연진들이 솔로곡 무대로 5곡 정도를 부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분량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개개인의 매력을 골고루 볼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기대했는데 전체적인 무대의 스케일이나 단체 무대만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김희재씨도 직접 이에 대한 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난 22일 김희재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여 속상해하지 말아요.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많이 사랑합니다. 희랑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팬분들을 직접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분량이 정말 아쉽긴 했습니다. 골고루 무대를 더 많이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김희재씨를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